오늘은 다윗의 울며떨. 다윗의 울며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라 그래요.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천년의 세월 동안 가장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누굴까 연구를 해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여러분 아주 예수님의 모델이 되고, 다윗의 그 왕통, 다윗의 그 다스림, 다윗의 천하 통일을 가지고,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런 모든 준비를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왕이 되신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한마디로 보면 대단해서 쓰임받는 건 아니고 그저 짱돌이요, 물맷돌이요, 지천에 깔린 돌멩이 같은 그런 시원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배우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분은 왜 그런가 보면 머리가 좋다거나 인물이 좋다거나 꼭 집안이 훌륭한 건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이유는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돼요. 하나님을 누구를 하나님은 들어 쓰실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쓰임받은 그런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영웅 중의 영웅 다윗이 되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면 들판에서 부름받습니다. 들판에서 소명을 받음.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주 베들레헴 들판 출신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적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 동네의 그 지역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데 사람 요셉, 안디옥의 바나바. 여러분, 그 시대의 그 사람을 고넬료는 누굽니까? 그 시대의 어느 동네의 고넬료, 어느 시대의 요셉, 베들레헴 출신, 덜판 출신, 목동 출신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고, 사람이 쓰임받을 때 그것은 배경이, 이력서가, 커리어가 좋아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덜판에서 불러 쓰든 전쟁터에서 불러 쓰시든 쓰임받을 때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덜판에서 부르시든지 전쟁터서 부르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성군 다윗이다, 위대한 다윗이다 할 때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했다거나 무슨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중심가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베들레헴 덜판 출신, 덜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이 덜판에서나 나중에 전쟁터에서나 나중에 왕궁에서나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이 한결같습니다.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이 어떤 그 야성이네, 야성. 그 순수한 신토 무리가 있는 거예요. 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이요, 별과 함께 사는 사람이요, 덜판에서 이 목회에 덜판에서 잔뼈가 굵어다 보니까 상당히 야성 있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 출신이다, 지방 출신이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과거의 이력서에 상관없이 들어 쓰실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는 그때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아프지도 죽지도 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출신 성분을 우리가 볼 때 들판에서 부름받는데 아주 여러분 표현이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태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덜판에서부터 여러분 이 사람은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부터 수염에 이르기까지 발끝에서 머리 정수리 끝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소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 사소한 체험, 사소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인생의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 차지 말고 사소한 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확실히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무슨 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인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 지금 여기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무슨 큰 위대한 출신 성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덜판에 그 시대 베들레헴 덜판에 지천에 깔린 게 양새끼인데 양새끼 치면서 목동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그저 순수한 토박이 농사꾼이 불과한 거예요. 별 그런 자랑스러운 화려한 다채로운 이력서가 없어요. 그런데 덜판에서 양을 지키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움켜가면 막 추적 60분 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먹는 사자나 곰의 입을 벌리고 수염을 잡아 땡기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올 만큼 그렇게 열심히 그 양새끼 지키는 덜판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른 거. 너는 좀 다르다. 보통 목자는 양 풀어놓고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찜질방 가고 자빠져 자는데 너는 어째 그렇게 양새끼 한 마리 지키는 그 덜판에 그저 목동 시절 이름도 없고 이력서도 없고 그래 살다 한 세월 끝나도 그만인데 덜판에서 양새끼 지키면서 발톱에서 수염까지 그냥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덜판에서 이름 없는 야전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전도의 현장, 기도의 현장,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현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해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덜판에서 양 지키는 데는 도사요, 박사요, 양 지키는 데는 1등이요. 그까 짓고 양 지키는 거 별거 아니라니까 요 농사꾼 주제에 그거 무슨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경력사항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지만은 덜판에서 양 지키는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는 양보도 없고 철저하고 치밀하고 완벽하고 현장을 잘 유지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새벽마다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든지 가정예배를 드리든지 큐티를 해서 기도의 말씀의 골방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부러라도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전도하러 나가서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전도가 참 어렵다. 한 생명 구원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전도하러 가서 막 소금을 덮어 쓰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래야 내 마음이요 긴장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긴장됩니다. 현장성이 있어야 돼. 현장성. 다윗이 그걸 잘 유지한 거예요. 덜판에서 양을 지킬 때나 그 베들레헴 덜판에서 이름 없는 목동 시절이나 골리앗을 만난 전쟁터에서나 왕궁에서나 한결같아. 한결같아. 그 다윗이 중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여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돌판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시고 왕궁에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가 임금 생활을 성군 다윗으로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무슨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 생활 현장에서 주방에서 돌판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백날 이 짓해서 돈이 되겠나 백날 내가 이 일 해가지고 무슨 인생의 유익이 되겠나 싶은 초라하고 소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의 돌판에서 야전에서 현장에서 자리를 현장에서 현장성을 유지하세요. 현장감을 유지하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걸 하려고 애를 씁니다. 현장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고 포도원교회 성도들의 입에 맞는 성도들의 삶에 맞는 내가 메신저가 목회자가 돼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일부러라도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사람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가 부닥쳐보고 현장에 나갔다 보면요 이게 통밥이 생기고 현장에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생활이 신앙이 빵실해요. 기도 안 죽고 어디 가도 대단하다. 왜요? 야성을 유지하고 야성 살아있는 덜판의 야성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그저 썩은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지만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폭포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지 바람을 불어도 독수리가 막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초는 향기가 달라요. 야생초는요 강합니다. 비바람을 맞고 사풍을 맞고 이슬을 맞고 자란 야생초는요 향기가 다르고 생활력이 다릅니다. 자생력이 다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기 약한 거예요. 덜판이 없어지고 기도의 골방이 없어지고 전도의 필드가 선교의 현장이 사라지면서 자꾸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이론적이 되고 말만 화려하지 말장난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기도해서 여러분 집에서 아기들이 아플 때 아기들하고 함께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러다 기적을 체험하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셨은 적 오늘 할례 없는 이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톱에서 머리 꼭대기 끝까지 발톱에서 수염까지 여러분 덜판에서 왕궁까지 그런 한결같은 소명 한결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축복받았을까요? 양떼를 돌보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떼를 돌보다가 축복을 받았다. 양떼를 돌봐, 양떼를.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스카웃 하실 때 성경에 보면 계속 여러분 양떼와 상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시편에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겠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아비의 양 지양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탁한 양새끼 돌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거대 주의 종이 아비의 뭐를 할 때요? 양을 지킬 때에 시편 78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은데 시편 78편에 가면 또 다윗에 대한 말씀이 특별하게 컴팩트하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스카우트 하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시는가? 양의 우리에서 양의 우리라는 말은 마구간에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특별히 양의 우리에서 스카웃이 됐는데 젖양 새끼 딸린 어미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실까요? 덜판에서 양을 지킬 때에 양떼를 돌보는데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다윗이 각별한 거예요. 마음이 성실하고 손이 공교하다. 보통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풀어놓고 가만둬도 되는데 이 다윗은 아주 마음이 알뜰한 살뜰한 거예요. 솜씨가 기가 막혀서 양을 지켜도 그냥 안 지키고 돌멩이를 던져도 아주 물맷돌을 던져도 기가 막히게 사자나 곰이 오면 쫓아내고 지팡이로 막 때려가지고 나쁜 짐승이 오면 막 때려가지고 우이 쫓아내고 또 양새끼가 또랑에 빠지거나 골짜기에 떨어지면 목을 걸어가지고 지팡이로 끌어당기고 지팽이로 막대기로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셋도로 인도하는 거 셋도로 양떼는 초장이 있으면 풀이 있으면 계속 가잖아요. 양떼는 물을 먹으려고 환장을 하고 땅을 건너가고 산을 건너가는 게 동물의 세계 보면요 동물들이 대이동을 할 때는 물을 찾아서 초원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목자가 마음이 양들하고 같이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쨌든 내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자. 마음이 지극정성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전도사님들이 주일학교 잘하는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성인 목회도 잘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똑같거든요. 사람 마음은 똑같이 옛날에 부산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부산에 있었어요. 주일학교가 만 명 모인다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전도사님을 뽑을 때 장사를 시켜본다는 거예요. 여름 방학 때 되면 앞으로 신학할 사람은 돈을 100만 원을 주고 니아가를 사게 해가지고 수박 장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 터진 건 자빠져 자다가 그래가지고 늦게 장터 가가지고 수박도 뭐 다 시어 빠진 거 이런 거 사와가지고 창피하다고 그냥 그늘 밑에 니아가 세워놓고 앉아있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니아가를 사가지고 니아가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니아가도 잘 굴러가게 만들어가지고 새벽같이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농산물 시장 가서 아주 싱싱한 거 그런 거를 사는데 오늘은 오이를 살까 참외를 할까 도마토를 할까 새끼 방울 도마토를 할까 그 아이템을 고민을 한다는 거 요즘은 철이 그 시기 하니까 오이를 해보자 오늘은 수박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떼와가지고 오는데 아파트 앞에 갖다 놓고도 정문에서 팔까 후문에서 팔까 103동 앞에서 팔까 어디 아줌씨들이 많이 나오는가를 요리해 보는 거요. 그리고 거기 아줌마들 많이 나오는데 세워놓고는 아줌마들이 나오면 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잘생겼다. 니는 얼굴이 어찌 그래 이목구비가 흩어지면서 아주 자유민주적으로 생겼다. 애들을 머리를 쓰다듬고 칭찬하면 애기 엄마들이요. 지아 좋다고 하면 다 사간다는 거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사를 시켜보면 그 시대의 아이템을 그 시대의 품목을 알아채리고 부지런하게 일찍 가서 물건을 떼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 이래 세팅을 해놔놓고 그걸 어떻게 했든지 아줌씨들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참 이 오이를 먹을 것 같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피부가 좋아지고 노화가 방지되고 막 엔돌핀이 나온다 하면서 나발을 불고 선전을 잘하는 그런 총각 전도사가 앞으로 생명도 잘 다룬다는 거요. 그게 그거라니까요. 원리는 통하는 거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내가 니를 보니까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양떼 양새끼 몇 마리를 참 지극정성으로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니까 내가 그 백성 야곱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겠다. 양새끼 몇 마리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그냥 야곱에게 맡겨도 안심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을 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요. 내가 주일학교 몇 명 맡았던 내가 구역 식구 몇 명을 맡았던지 내가 성가대 파트를 맡았던지 지 맡은 일을 잘해야 돼. 지 맡은 일을. 일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다 위대한 일이고 사명이에요. 그 양새끼 몇 마리를 돌보는데 마음이 성실하니까 다른 거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 네가 양떼를 그렇게 돌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겨도 너는 양 안 잡아먹고 양떼를 살찌우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으로 잔잔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잘 돌보세요. 양떼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자식들, 손주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거리 그거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음을 잘 둬야 돼. 마음 두는 대로 가. 마음이 가야 뜻이 가고 정이 가고 돈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겁니다.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여러분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네 소떼의 마음을 두고 네 양떼의 마음을 두고 네가 양을 돌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게 잠언 27장 23절 말씀이에요.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데 마음을 두어야 돼요. 목회자인 저는 늘 포도원교회 우리 양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집회를 하지만 나는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오매불망 우리 양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내는 포도원교회 목사예요. 포도원교회 양떼는 내 책임이에요. 그 양떼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양떼의 마음을 두는 거, 마음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양 일념 오직 양떼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것은 임금이 되려고 대박을 꿈꾸고 임금 되면 연설문이나 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판에 앉아서 맨날 연설문이나 작성하고 임금 침사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들판에 있다가 양떼가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잡아가면 막 끝까지 추적 60분 해서 사자나 곰이 맹수입니다. 앞발로 기름 얼굴에 된식 나요. 여기 옷은 거의만 여기 XX 이렇게 해놔놓으면 임금님이 얼굴이 되겠어요 용안이.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죽느냐 사느냐 위험한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보호하려고 양새끼 한 마리 건드리기만 해봐라. 추적 60분에서 입을 벌리고 발톱에서부터 수염까지 잡아당기면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양을 지키려고 마음을 소떼의 양떼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참 너는 좀 다르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게 내하고 궁합이 딱 맞다. 코드가 마음 씀씀이가 나하고 딱 맞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할 때는요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성도들이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장로 되거든 권사 되거든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집사 때 잘하세요. 집을 사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 때부터 잘할 생각을 안 하고 평신도 때부터 잘할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어린 양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콩밭에 두고 마음을 은또한테 두고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그 뭔가를 맡은 사람들은요 신경을 쓰세요. 어쨌든 우리 양떼들의 컨디션이 어떤가. 소를 보면 짐승을 보면 주인을 대번 알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시골에 여름철이 되면 언덕 밑에 요 소를 쭉 매놓습니다.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소를 매놓으면 소 궁뎅이만 보면 대번 알아. 소 궁뎅이가 삐쩍 말라가지고 소똥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소는요 주인이 게을러 터진 소예요. 그런 소는요 비가 줄줄 놔둬요. 주인이 소를 찾아가지도 안 하고 그 밑에서 그냥 비를 잔뜩 맞고 수그리고 있는 소가 불쌍해. 짐승이 불쌍해. 그런데 주인이 부지런한 주인은요 막 소를 목욕을 시키고 음식을 막 잘해 먹이고 저 목포 같은 데 가면 세발낙지 나오잖아요. 소도 병이 들어요. 소도 감기 걸리고 소가 아플 때는요 세발낙지 같은 걸 막 소 아가리 다 쳐넣으면요 소가 그걸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거요. 소가 풀을 먹는 거지만요 주인이요 정성 있는 분은요 소를 잘해 먹이려고 막 소죽을 끓일 때도 보면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소죽을 막 짚을 썰어놓고 딩기를 얹혀가지고 거기다 좁쌀을 뿌리고 거기다 호박을 석석 썰어가지고 그걸 집찍해가지고 막 끌쭉하게 끼리가지고 주는 거 보면요 내가 먹고 싶어요 보면요. 어릴 때 보면 소죽 끓이는 거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끓일 때 보면요 사람은 밥식이 해먹고 사람은 수제비 뜯어먹는데 소를 얼마나 정성껏 키운다고요. 소가 옛날에 한 농사하잖아요. 송아지 놓으면 그거 아 등록금 빠지기 때문에 옛날에 촌에 소 키우는 거 보면요 주인을 대번에 안다니까요. 소가 궁뎅이가 살이 통통해가지고 막 트레기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목욕을 시켜주고 빗질을 해가지고 그런 소는 주인 잘 맞는 소예요.
근데 어떤 소는 보면 궁디뼈가 앙크랗게 튀어나가지고 트레기는 막 엉크런 데다가 소똥은 덕지덕지 묻혀가지고 마구간도 청소단에 쥐가 똥 싸놓고 그 자빠져 자고 또 일어나고 이러니까 짐승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강아지를 잘 키우고 여러분 송아지를 잘 키우고 짐승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잘 못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잘 돌보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것은 양떼를 돌보는데 덜판에서 마구간에서 양우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네가 양새끼 몇 마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네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수염을 잡아당기고 목에 들어가는 걸 끄집어내온다니까요. 목숨 걸고 그렇게 지사충성 목양 1년 참 너는 다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성실함을 보시고 손의 공교함을 보시고는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도매금으로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될 때 큰 것을 맡기신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양떼를 돌보다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쓰임 받았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4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말째라. 첫째로 다윗은 막내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말째다. 막내의 아들. 여덟째 중에 막내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뭐 막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막내는 귀엽고 막내의 둥이도 이쁘지요. 늘 막내의 둥이는 사랑하잖아요. 부모님들이요. 그런데 말째라고 하는 것은 쟁쟁한 형님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큰 형님 엘리압부터 해서 잘생긴 형님들이 많았어요. 힘 좋고 잘생기고 멋있는 형님들이 많고 여덟째 중에 끄트머리 말째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시골에 강아지를 놓거나 돼지 새끼를 놓은 거 보면요. 말째는 어떻게 아느냐. 말째는 엄마 젖꼭지를 못 찾아요. 강아지 새끼 한 8마리 나와보세요. 보글보글한데 말째는 엄마 젖꼭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도 못 뜨고 돼지 새끼도 한 8마리 놓으면요. 말째는 어떻게 아느냐. 배만 볼록하게 해가지고 짜고가 나가지고 자라지도 않은 그게 말째예요. 짐승은요, 끝물은 말째는 확실히 약해 보면. 다윗이 짜고 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윗은 쟁쟁한 형님들이 많고, 수많은 형님들이 여덟째 중에 끄트머리, 말째, 막내둥이 끝물이라니까요. 그렇게 엑설런트한 DNA가, 유전인자가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말고도 임금 해먹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형제 중에 여덟째 중에도 끄트머리 끝물에 말째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이 뭘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집에 분명히 1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새의 집안에 왕을 세우러 오잖아요. 기름을 부으러 오는데 오니까 전부 형제들이 혹시나 빵시나 자기가 임금이 될까 싶어서 내 것 다이 메고 한 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야 네가 왕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너는 자식아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 혼자 덜판에 가서 양이나 지키라. 다른 형님들은 다 지금 스탠바이 해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갈로바퀴예요. 너는 임금되면 자식아 내 손에 장을 찐다. 네 얼굴이 아니다 자식아. 애비가 보기에 재켜서 갈로바꿀 해가지고 네 혼자 덜판에 가서 양 지킨 거예요. 그걸 군대 용어로요 말뚝근무라 합니다. 말뚝근무 알아요? 교체도 없고 이건요 하루 종일 그냥 지 혼자 말뚝같이 서서 보초 서는 거예요. 애비가 볼 때 네가 자식아 용의 눈물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아버지가 보기도 얼마나 아가 신통찮았으면 애비가 보기도 야가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보이고 참 너는 임금될 얼굴이 아니다잉 용의 눈물이 아닌다잉 한번에 그냥 초장부터 덜판에 가가지고 제켜놓은 아들 버림받은 아들 너는 덜판에서 양이나 지켜 임금될 가망성이 0.1%도 없으니까 애비가 갈로밖에 제켜놔가지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이 집에 아들들이 많은데 이 집에서 임금이 나와야 되는데 기름 부으러 왔는데 자기는 보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중심을 본데 너는 왜 자꾸 외모를 보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본다는 말이 이때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안 본다는 말은 다윗이 좀 거시기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외모로는 그때는 좀 슈퍼 울트라 엘리트 모델 선발대에 나가면 떨어질 얼굴이지
그때는 아무래도 애비가 보기에 외관상으로 보기도 점수가 모자라서 너는 자식아 들판에 가서 양이나 지켜. 임금이 될 리도 없고 될 얼굴도 아니니까. 얼마나 신통찮았으면. 아버지가 보기에도 갈로밖에 제쳐놓은 아들이 야라니까요. 아버지 보기에도 니는 엑서다. 애비한테도 인정을 중임을 못 받을 만큼 다윗은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외모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점수를 매길 때 예선 탈락할 아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지금 다윗이 부족한 거를 계속. 다윗이 부부관계가 좋았어요? 다윗의 부인이 미갈인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인 미갈하고 사울의 왕 그 딸 미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미갈이 얼마나 바가지 끓는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윗은 여러분 법궤가 들을 때 어린애처럼 춤을 추고 막 신바람이 나서 그래 다윗은 춤을 추고 하는데 부인이 뒤에서 참말로 임금이 돼가지고 재통머리 지켜야지 바지까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이나 추고 참말로 골갑을 떨고 자빠졌네. 뒤에서 바가지를 된통 끌건 사람이 미갈이요. 바가지 좀 끌지 마세요. 바가지. 그래가지고 미갈이요 맨날 불평하고 남편 흉보다가 성녀가 됐잖아요. 불평하면 안 돼. 뭐든지요.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기로먹는 보약.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요. 늘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엄마가 아내가 할머니가 돼야 되지. 뒤에서 숭보고 구박하고 타박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요. 미갈이라는 여자 부부관계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맨날 부뚝하면 싸웠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았어요. 자식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압살롬하고 부자지간에 사이가 좋았어요.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어요. 압산에서 죽을 놈이 압살롬이라 하더라고요.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는 엄청 사랑했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 등에 칼을 꼽는 거예요. 이 자식이 쿠데타 일으켜서 죽을 뻔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아들이 등에다 칼을 꽂고 아들이 이 자식이 엄청난 배반을 쿠데타를 일으킨 게 이 자식이에요. 자식 농사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자식 농사를 실패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말째요. 자식 농사도 실패했지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결정적인 건 다윗은 범죄를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충신 우리아를 죽일 때 그 앞장서서 충신 우리아를 앞장세워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명령 발포 명령자요. 발포 명령자. 그 충신 우리아가 얼마나 신실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임금님을 위해서 몸 바쳐 싸우는 장군을 저 전쟁터 앞잡아 세워가지고 앞에서 그만 칼 맞아 죽으라고 한 살인자입니다. 놈의 부인을 데려다가 살았으니까 간음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다윗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문제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다 추적 60분 보면요.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어요. 여러분 내숭 떨고 앉아 계셔도요. 추적 60분 해보면요. 별꼬리 반쪽이요. 다 집에 애로 사는 아무리 곱게 앉아 있어도요. 남편이 애를 먹이든지 뭐 부인이 날라리 빵하든지 애가 똘박하든지 시어머니가 편찮든지 뭐가 문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오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오면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영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돈이 문제가 오고 인간관계는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옷이 없어요. 여러분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구석은 다 시끄러워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것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이런 형제 중에서도 여덟째 중에 끄트머리요. 애비한테도 인정을 못 받은 어린 시절이요. 부부관계도 안 좋았고 궁합이 안 좋았어요.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무뚝뚝하면 부인하고 싸움질하고 자식 농사 실패하고 범죄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 끝장나야 될 그런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이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시편 24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어야 겸손해요. 사람이 지 잘나고 도도한 것들은요 믿음이 안 생겨요. 지 머리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똑똑한 것들 돈 많은 것들이요 믿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고 힘이 없고 이러면 아프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돈이 없으니까 주여 돈 좀 주시옵소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약하고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가난한 게 교사라고 여러분, 목마른 자가 샘판다고요. 부족하니까 부르짖고, 부족하니까 아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땡깡을 부리고 애를 쏟다가 애가 나오는 거요. 네 번째, 작은 것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작은 것으로 쓰임받았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따발총을 쐈어요. 스쿠드 미사일을 쐈어요. 태권도 2단 엽차기를 했어요. 짱돌 하나 집었더니 짱돌. 물맷돌, 그 시절에 지천에 깔린 게 짱돌이요. 내가의 천지 빼까리가 돌멩이요. 그런 돌멩이, 그까지 그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돌멩이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잡아뜨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따가를 때 잠수정을 띄웠게요, 뗏목을 띄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줄로 나래비를 씌워서 쪽박아지로 물을 퍼냈게요. 그걸 언제 물을 퍼내겠어요? 그걸 언제 잠수정 띄워서 뗏목 엮어서 그거 수백만 명을 언제 이동을 시키겠어요? 짝대기 가지고 한 방에 갈라붙이면, 짝대기 가지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제키고 비를 불러내리는데 사인이 뭔지 아세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이나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7번째 겨우 사인을 주는데, 7번은 완전수요. 끝장 가서 사인을 주는데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릅니다. 성경 보면요,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르면 시력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좀 사인을 주려면 먹장 같은 구름을 주든지 안 하고, 그렇게 엘리야 불의 종이, 능력의 종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갈면서 7번이나 다리 사이에 머리를 낀가 가지고 간절히 애절히 기도를 하니까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랐는데 막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거야. 얼마나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5천명을 먹일 때 급하게 주식회사 기린의 빵 공장에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케에게 빵을 두 트럭 주문하시더라. 그런 게 없어요. 아가 먹다 놓은 떡 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5병 이어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시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블레셋을 묻히는가? 뺐다고 가죠. 뺐다고 가죠. 묻히는, 뺐다고 가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위대한 군대 13만 5천명 어떻게 묻힐까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는데 보리떡 하나가, 요즘으로 말하면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한 덩어리가 떼글떼글떼글 굴러와가지고 13만 5천명 텐트 작살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쪼개난 것, 작은 것, 서글픈 것, 돈도 안 되는 것, 천쪼가리, 돌쪼가리, 떡쪼가리, 메르치 대가리, 짝대기, 돌멩이, 짱돌, 이런 거 가지고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그게 멋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다윗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 1등 졸업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들판에 그저 지천에 깔린 짱돌 돌멩이, 그 돌멩이를 목자의 재구로 삼아가지고 목동할 때,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어이, 사자나 곰이 오면 끝까지 도망가네.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걸 쫓을 때 써먹는 거예요. 어이, 돌멩이를 던졌다가 손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가지고 그 손때 묻은 돌멩이, 익숙한 돌멩이, 짱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민족의 원흉 골리앗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것, 서글픈 것, 돈이 안 되는 것, 째째한 것, 쪼잔한 것을 쓰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IQ가 150이고 다 신체 건장하고 그런 집안의 출신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과와 가부, 아프고 병들고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내 가진 것이 없다고 서글프다고 좌절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행위다 이 말이에요.
빽가리, 천지 빽가리는 말은 하늘과 땅, 천지 사이에 빽빽하다 이 말이에요. 억수로란 말을 못 알아듣겠죠? 고무신도 갖다 주고, 집에 있는 거, 냄비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엿사 먹을 땐 달콤하게 전쟁 두드리 맞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던졌는데 골리앗의 맞박에 정통의 원샷에 딴 거죠. 만약에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우이씨, 빗나갔다. 그럼 역사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입원했다가 또 수술해가지고 퇴원해서 사무엘상이 몇 장 더 늘어나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